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본론은 오늘의 본론. 예,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그동안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탈모되는, 발모되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런 많이 했죠. 예. 네. 탈모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프로페시아 느와르. 느와르인가? 네, 느와르. 아, 뭐 느와. 난 이거보다 오히려 동방불패. 프로페시아 보전. 교화 보전. 교화 보전. 저 동방불패 너무 좋아해요. 임청아 너무 좋아해요. 저. 아, 임청아 장난 아니죠. 태민이 정도면 프로페시아 쓰면 가능하다. 임청아 된다. 아름답다. 저번에 미녹시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네. FDA에서 승인한 단 두 가지 약물이다. 아, 그 중에 또 이게 하나인 거죠. 자, 바르는 거 하나. 우리가. 네, 드디어 하는 거요. 네. 바르는 거나 미녹시딜 했죠. 먹는 거 하나 프로페시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녹시딜은 다크나이트였잖아요. 네. 내 맘속 다크나이트. 나만 알고 있어. 후후후. 나는 배트맨이야. 머리가 나고 있다. 후후. 왜 이렇게 머리가 떡진 배트맨이야? 말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네. 자, 프로페시아란. 프로페시아는 미녹시딜과는 작명 과정이 조금 달라요. 프로페시아는 원래 제약회사의 상품명이에요.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이 이게. 이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프로메테우스랑 암브로시아를 합친 말 같았었어요. 약간 인간에게 머리털을 주는 그런 암브로시아 같은 음식이랄까? 뭐, 정말 그렇게 작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이거는 머크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가 머크사에서 개발한 약이에요. 원래는 전립선 비대칭 치료제로 개발되었어요. 개발 과정을 보면 탈모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미녹시딜 할 때 그 미녹시딜은 혈압약이었죠. 네. 그렇죠. 아, 네. 원래 위궤양약이었다가 그러다 혈압약 됐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처음 개발은 어쨌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이게 개발된 게 1992년에 개발이 완료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약은 아니네요. 오래된 약 아니죠. 자, 당연한 전개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탈모인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머리가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가 되고 머리도 나고. 그렇죠. 원리는 그 미녹시딜은 정확한 기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기전이 명확한 약이에요. 어. 이게 전립선 비대증 그놈의 DHT, 제가 말씀드린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네. 이게 이제 탈모를 유발시키는, 네,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피로 이상으로 분비돼서 일어나는 증상이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그렇군요. 왜냐하면 남성의 성기도 DHT가 만든다고. 이게 과다하면 성기에 성적 그 기능 그 부위가 커질 수가 있죠.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는 전립선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거면 그 뭐 거대 체질 뭐 이렇겠죠. 비대증이라고 안 하겠지. 언어 자체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보다 강력한 슈퍼 남성 호르몬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었고요. 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물질을 만나서 생기는 슈퍼 남성 호르몬. 슈퍼히어로가 방사능에 쓰면 초능력 생기잖아요. 아메리칸 슈퍼히어로들 보면, 네, 이 물질이 5알파 환원 효소예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된다. 네. 캡틴 아메리카가 되게, 네, 왜소한 체구였다가 되게 비대해졌잖아. 온몸을 비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걔 온몸이 비대해졌잖아. 네. 그건가? 그렇지. 그것도 변화됐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것만 변화 안 됐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DHT의 양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류예요. 이 약은. 그러니까 핵심 성분의 이름은 프로페시아가 아니에요. 피나스테리드예요. 아, 성분 이름은 그거군요. 성분 이름. 핵심 성분 이름. 네, 네. 그러니까 미녹시딜에 해당하는 핵심 성분은 피나스테리드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되게 힘든 거라 그래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다. 쉬운 거였으면 벌써 됐겠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자체를 또 없애면 또 안 되지 않아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미녹시딜과 함께 FDA에서 승인한 유일한 약. 탈모제로서. 유일한 약이죠. 바르는 탈모 미녹시딜. 치료제로서. 그렇죠. 네. 먹는 프로페시아. 인류가 보유한 단 두 개의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검증된 탈모약이에요. 검증됐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보편적으로. 그렇고요. 아무튼 머크사에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웬 떡이나 싶어서 5년 후에 피나스테리드 용량을 5분의 1로 줄여요. 그래서 탈모 방지제로 출시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프로페시아예요. 참고로 전립선 치료 목적이 5mg짜리가 있어요. 네. 5mg짜리는 전립선 치료 목적이지 이 이름이 프로스카예요. 원래 약은 프로스카로, 네, 했고, 네, 1mg짜리 탈모 치료제가 프로페시아예요. 이걸로 머크사는 떼돈을 벌게 됩니다. 벌만하시죠. 벌만하죠. 네. 사실 전립선 비대증도 웬만한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들은 거의 계속 한 번쯤은 뭐 반 이상 겪는 거를 하더라고요. 탈모로 떼돈을 벌게 됩니다. 하긴 유태인처럼 저희를 지배하고 있는 탈모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승인까지 났는데. 아, 이게, 네,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을 환호하게 한
이게 그 그때 그 민혁 씨들 승인 난 게 몇 년도라 그랬죠? 대충? 아, 갑자기 기억이 민혁 씨들 되게 옛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후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년 만에 드디어 승인 난 약이 하나 더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이 어땠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민혁 씨들을 게다가 드셨던 만약에 한 50대 민혁 씨를 먹었다가 부작용 났던 분이 70대 이게 나온 거 아니야?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민혁 씨를 바르는 건데 이거 먹는 약이라며. 뭔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먹으면 뭔가 더 짠해질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무엇보다 아주 편하죠. 맞아요. 자, 그리고 그럼 효과 있냐?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민혁 씨들은 40%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미국 쪽 통계가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작가님이 주변에 봤을 때 우리나라 한 60%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60, 70. 네네. 네. 그런데 프로페시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전부. 그러니까 다라고 하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진짜 기적의 탈모제네요. 네. 기적의 탈모제인데 진짜 기적은 아니에요. 표현이 기적이지. 왜냐하면 민옥 씨들도 그렇고 아니 빠지는 걸 나게 해주는 아니 모낭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 똑같구나. 그거는 이제 모낭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머리를 지켜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머리카락 네. 수가 있잖아요. 아직 네, 남은 네. 머리카락 그게 진하게 만들어주는 약이죠. 굵고 진하게. 그래서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아직 많을 때 써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남성형 탈모이신 분들은 사막화가 진행되잖아요. 위로 네. 올라가잖아요. 네. 후퇴한 헤어라인이 다시 전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네네. 써야죠. 아직 헤어라인이 이마 근처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효과 장난 아닌데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막화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처럼 헐빈한 사람. 저번에 헐빈하는 표현을 배웠는데 원형 탈모의 효과가 더 있어 보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정수리 위주 약이라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정수리가 원형 탈모의 그 중심이니까. 그렇고요. 민옥 씨들은 쉐딩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프로페시아도 쉐딩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옥 씨들은 다시는 나지 않는 쉐딩이 있잖아요. 안 돼. 저번에 사실 네. 없어요. 프로페시아는. 나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나는 경우는 없다는 그러잖아요. 거죠. 한 번 다 빠질 수는 있어요. 네. 그 새로 나기 위해서 한 번 다 빼는 거야 머리가. 프로페시아 효과에 민옥 씨들처럼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불복은 없어요. 쉐딩 현상이 별로 있지도 않아요. 저도 없었어요. 이거 써봤을 때. 그런데 이제 슬슬 불편함이 생기는 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건 최소치예요. 보통은 1년 정도 써야 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1년 6개월 정도 써야 그때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먹으면 내년 겨울 돼야지 않는다 뭐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3개월 만에 효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발이 잘 받으셨네요. 약발 되게 잘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민옥 씨들은 약국 가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당연히 전립선은 건강에 관계 보험이잖아요. 네, 탈모는 보험 처리 안 해줘요 우리나라. 네. 탈모는 비보험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싸겠어요? 전립선 약을 사는 게 싸죠. 싸죠. 5mm짜리 사는 게 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mm만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지금은 특허 기간이 끝나서 카피약이 엄청 나왔어요. 네. 그래서 프로스카는 전립선 약이죠 원래. 그다음에 이거 카피약들이 실제 전립선 환자들의 수요보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이 팔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 많을 리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프로페시아를 일반 명사화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로 돈 벌고 프로스크라도 돈 벌고 카피약들도 돈 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처방전을 끊어야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프로페시아를 그러니까 저도 통상 프로페시아라고 얘기를 할게요. 프로페시아를 쓰게 되면 값이 조금 나가요. 한 달에 한 6, 7만 정도 든단 말이에요. 네. 처방전 그 비용 빼고 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싼 돈은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제 내가 가난해, 자취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근데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수 있잖아. 일찍부터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반의 반값, 3분의 1 값으로 그 보험처를 받으면 싸게 완전 같은 성분의 약이니까. 그러니까 탈모약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처방 받아서 약을 사면 훨씬 싸게 산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떤 제 선배 같은 경우는 이 비뇨기과에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자를 벗었대요. 네. 아유 어떡하지 하면서 모자를 딱 의사가 머리를 보자마자 두 말 없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가 봐요 하면서 처방전을 끊었었다 그래요. 네, 네. 요새는 의료 감시가 강해져서 전부 다 이렇게 좀 해주는 의사분들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체 뭐 삭감하고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요. 네. 네. 하여튼 전립선용 5mg짜리 카피약들은 최고의 고객이 탈모인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지. 모르면 말이 안 돼.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카피약들이 엄청 나왔는데 어떤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라고 써져 있고
알약 자체는 쪼개기 식으로 십자 모양으로 패어서 나왔어요. 아~ 4등분해서 먹으라고. 쉽게. 네. 왜 4등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5등분은 이게 그 쪼개서 나오기가 힘들고요. 별 모양이면 될 텐데. 아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 그럼 되겠다. 별사탕처럼. 네. 쪼개다 보면 가루가 생기면서 망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1mm는 유실분으로 친다. 그렇죠. 아깝다. 그럼 이게 쪼갠 다음에 그 가루만 한 털어서 5개 다 먹을 수 있게요. 실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국내 프로스카 카피학들은 기본 전략이 어떻게 하면 등분이 잘 되는 모양과 재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1mm로 나오면 안 돼요? 드루슨 비대증은 1mm로 나와서 한 번에 5개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의학법상 그게 안 되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감기약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은 두 캡슐 먹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 그런 것처럼 안 될까? 그런 것처럼 안 되니까 이러고 있겠죠. 하긴 맞아요. 왜냐면 대면 발사하셨겠지. 유아가 전립선 비대증 있을 수가 있는데 유아용 전립선 비대증이야. 그래가지고 전립선 지금 크고 있는데 비대해지기까지가 그래도 네. 국내 카피약 제조사들이 이거 잘해요. 어떻게 하면 한 알 알약 한 알 안에 성분을 골고루 퍼뜨리는가. 아 그렇네요. 그것도 그래야지 1mm씩 정확하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 맞아. 그 비아그라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짜약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가짜약 할 때 큰 드럼통에 그걸 다 때려놓고 저어서 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약들의 성분이 약하고 밑에 있는 약들의 성분이 너무 진한 거예요.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비등하게 골고루 균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만들어도 고루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거 자체가 기술이겠다. 그렇죠. 네. 요구에 집중이 돼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 수많은 남성들을 탈모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기적의 약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이거 암브로시아 맞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럼 프로페시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역시나 네. 부작용이 있다. 그렇겠죠. 작가님이 안 드시는 거 보면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부작용 네. 없었으면 우리 뭐 방송하다가 약 먹고 이럴 텐데. 그렇죠. 일단은 여성과 아이에게 엄금. 왜요? 여자의 경우는 탈모가 심하면 마지막 발악의 의미로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민혁 씨들은 됐었는데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이 왜냐면 스테로이드제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네. 아. 그래도 위험하고 공식적으로는 처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한테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호르몬에 영향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 네.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여자한테 위험하냐면 임신 중인 여성은 얼씬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가임기의 여성에게만 위험하다는 건데. 어느 그죠? 정도로 이 부작용이 강하냐면 여자한테 네. 앞으로 몇 년 후에 임신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조차도 쓰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기형아가 출산된다 그래요. 약이 손에 묻거나 가루 있죠. 남편이 네. 쪼개다가 프로페시 안 사고 프로스카 사서 쪼개다가 이게 가루가 날릴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미세먼지 수준의 미세한 가루를 한 번 마시는 정도로도 기형이 돼요. 헐. 뭐야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부장님이 네. 점심시간에 이거 드시는 거야. 쪼개 먹고는 그 여자 직원들이랑 밥 먹었어? 이렇게 어깨 툭 쳤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갑자기 공포인데 공포다 진짜. 왜냐하면 그 반팔에 민소매 입고 있는데 내 임신했어. 그 부장님이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 자기 탈모 고민 없음.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부장님도 아 이거 아셔야 돼. 부장님들도 부장님이 미스 김 내지는 김대리 수고했어 하면서 이렇게 툭 친단 말이야 팔을. 피부로 흡수돼서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 그리고 옆에서도 그 뭐지 가루로도 흡입 당연히 할 거 아니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아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어떤 그 공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에 크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약에 만진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정도예요. 아니 근데 약 드신 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부장님 탈모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드시는 사람들이 조심을 그러니까 해주지 않으면 조심을 해줘야. 네. 남편이 나가서 해고 들어와서 또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에이. 뭐 묻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서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보고된 사례인데 네. 남편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약 성분 복용하면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쪼개 먹으면서 각별히 조심한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와이프를 만지거나 하기 전에 그 손을 항상 씻고 뭐 그 비닐 장갑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쪼개 했는데 그랬는데도 아들이 기형아가 돼서 출산이 된 거예요. 어디서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이 무슨 약간 밀폐된 방에서 혼자 하고 안에서 다 멸균 처리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아까 그거 이게 몇 년 동안 남아요? 그런데요. 몸 안에? 아까 몇 년 동안 왜 임신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임 여성은.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에게도 추천을 안 할 정도예요. 우와. 이 정도예요. 근데 방사능인데? 이거 방사능 유한하게 완전히. 그래서 탈모인인데 프로페시아 써야겠다. 근데 임산부가 만약에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근데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그 프로스카도 그렇고 머크샷에서 나온 게 캡슐 형태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나왔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캡슐형으로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 프로페시아 캡슐형은 네. 가루가 날리지 않게 밀봉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이거 쓰면 되잖아요. 좀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로스카가 아니라 프로페시아로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1mm짜리든 이렇게 설명했다. 5mm짜리든 알약이 캡슐형이 아니라 그냥 알약 있잖아요. 네. 요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주변에 있으면. 5mm짜리는 쪼개야 되니까. 아 근데 난 지금 더 무서운 건 네. 이거 만드는 회사나 만드는 제약회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네요. 이런 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은 안 해봤다. 온몸을 싸고 왜 하잖아요. 그 연구하실 때 그렇게 그래서 하시겠죠? 온몸을 싸고 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또 그러니까 처리하고 그래도 뭐가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분진이 들어갈지 모르니 호흡기와 피부로도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임산부가 주변에 있다면 캡슐형을 쓰면 된다. 아유 오싹하다 약간 안전제일 아니냐는 거지. 네. 네, 그래서요. 그 근데 잠깐 이것 때문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신 분이 주변에 계신 탈모인을 때려잡을까봐 이것도 또 그것도 그거대로 또 공포고 네. 임신 그렇죠. 휴가를 받으셔서 갔다 오셨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신 분이 돌아와서 너 때문이야 임마. 탈모 대머리이신 부장님 저기 여기 홍 작가님하고 누구누구 쪽 서보시라고 그러면서 원래 이런 것 때문에 공포가 생겨서 사람들끼리 맞아요. 배척하고 그런 게 도시괴담처럼 그런데 프로페시아 프로스카 그러니까 네. 피나스테리드 정을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변에 임산부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 같은 데 있을 때 갖고 다니면서 가루 흘리면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임산부 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 여성분 있으면 네.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회사뿐 아니라 오며 가며 할 때는 없나요? 뭐 자택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정말 조심해서 써주셔야 돼요. 제가 좀 이게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네. 좀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고 아니 네. 미녹시딜은 여기에 비하면 네. 이거에 비하면 왜냐면 이게 스테로이드 제라서 그렇다는 거죠. 봐봐요. 이게 DHT를 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는 남자애 남자애를 베면 네. 남자애를 베면 그 남자의 몸속에서는 DHT가 생성이 돼야 성기나 네. 이런 그 성적으로 이게 발달이 돼서 나온다고. 남자 아이로 발달이 돼서 나오는데 네. 그걸 억제하는 거니까. 그럼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아는 조그맣잖아요. 극소량에도 그럼요. 형성의 그 신체 형성의 그 기형이 되는 양태는 뭐 다 제각각인 거예요? 아니면 그런 성기나 그런 성적 발달에서만 뭐가 문제? 거의 대부분 성적 발달 쪽으로. 아니 옛날 하우스 네. 에피소드에 네. 딸이 모델인데 딸이 너무 예뻐서 근데 하우스가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결국 알아봤더니 딸이 이게 생리를 안 하는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빠가 딸이랑 성관계를 하는 관계였던 거야. 네. 근데 나중에 더 웃긴 게 하우스가 집요했을 때 그 딸이 모델을 일하는 네. 여자애가 남자인 거야. 성기 기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생리를 안 하고 뭐 이제 뭐 그랬던 얘기인데 그때 그 남자 배우가 약간 괜히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깊이 또. 근데 아주 나 살짝 좀 무서웠어요 이거 솔직히. 네. 이거 뭐 그냥 약간 우프. 뭐 어디가 그냥 무조건 그런다 그럴 수 있다지만. 미녹시딜이 네. 우프다면 이거는 그냥 공포. 이게 미녹시딜도 그렇고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음량이 너무 강하네요. 음도 강하고 양도 강하고. 쓰는 사람에게 드는 부작용. 네, 쓰는 사람에 대한 부작용. 네. 두둥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두드러기, 반점 생기고, 막 가렵고 따갑고, 막 긁고 막 이러다가 이제 피부 벗겨지고 뭐 이 정도. 그냥 피부 함몰. 잠깐만 저거 옛날에 M에서 그거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게 주로 얼굴 쪽으로 와요. 피부가 함몰이 뭐예요? 그러니까 긁어서 이렇게 파이 패인다고요.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피부가 흉터처럼 함몰하는 거예요. 아, 줄이 딱 쫙 가서 수두자국처럼 그렇게. 오, 진짜? 주로 얼굴 쪽에 붓는 경우도 있는데 부을 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입술이 약간 부어요. 남들은 안젤리나 졸인가요? 아니 나만 느낄 수 있게 붓는 거야. 나만 느낄 수 있게 매운 거 먹었을 때처럼. 네. 그러니까 입술, 입안, 혀. 근데 이거는 등이. 입술이 일부러 이렇게 탱탱하고 약간 커 보이게 만들려고 주사도 맞잖아요. 아니 입안이. 입안이 이렇게 붓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조금 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 정도는 뭐 조금 정도는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부어서 이게 입안이 좀 꽉 차는 느낌? 말할 때 좀 어버버 되는 거? 잠깐이 눈두덩이 살 있어. 콧두덩이 살 있어. 입술도 부어. 예, 이 정도야 참으면 입 안에도 살이지. 네. 아니 근데 이건 왜 사소했냐 그러면 사소하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탈모인들한테 이 정도는 참으면 그만이야. 그럼요. 민옥시대도 참았는데. 그럼 참으면 그만이. 이게 뭐 어때? 뭐 피부 한 몰? 어, 뭐 어디 싸우다 다쳤다 그러면 되지 뭐. 17대1로 싸워서도 17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되죠 뭐. 어, 얼굴에 껍질 벗겨지면 다시 나잖아 껍질. 그러니까요. 어, 두 번째 사소한 부작용. 간에 무리가 가요. 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얘기예요. 어. 이 스테로이드제가 우월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발현될 때 간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간 수치가 간이 쭉쭉 올라갑니다. 간이 그거를 계속 처리를 네. 해줘야 되니까. 간 수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지죠. 사람이 피곤해지고 잠이 많아져요.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이니까 충곤증이 계속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즉 그래서 프로페시아를 사용하신다. 네. 그러면 술은 끊겠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죠. 초콜릿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염이나 간암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은 없겠죠. 근데 뭐 사람 암 걸릴 수 있잖아요. 뭐 꼭 이거 먹어야 뭐 안 걸리고 하나 아니라도 걸리는데 요 정도도 참으면 된다. 탈모인들이 다 참을 수 있어요. 이제 뭘 못 참는 거죠? 이것도 참는데. 어, 기형이야. 나는 간암이야. 얼굴 패요. 어. 그 다음에 또 사소한 부작용 더 있어요. 여기 되게 흔한 건데 몸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간 때문에 피곤해진다 했잖아요. 이게 간 때문인지 다른 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어쨌든 붕 피곤해지는 거. 그러니까 핑 도는 거 있죠. 그 이거 민옥시대 비슷하네요. 그때도 핑 도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눈앞에 이제 별이 보이거나. 그 눈앞 파여지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머리털을 나게 하니까 이 머리 쪽 뭔가 얼굴 쪽을 뭐가 약기운이 지나가면서 뭐가 있나 보네. 이게. 그런 것도 같고 그렇죠. 그 눈 쪽이잖아요. 눈이 또 이제 위잖아요. 눈 바로 위가 머리니까 이제 앞이 하얘지면서 다리가 좀 풀릴 때도 있고 정말 심할 때 저는 좀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는데 정말 심하면 앞이 하얘지는 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나른해지면서 눈앞에 별 보이는 거 있죠. 왕왕왕왕 별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었고 정신 좀 붕 뜨면서 멍해지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핏기가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핏기가 가시는 거. 그래서 프로페셜 먹는 동안에는 차키를 동생한테 양도를 했죠. 그래야겠네요 진짜. 네, 대중교통만 이용했어요. 큰일 나요. 이것도 탈모인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럼요. 대중교통 우리나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여기까지만 불편함을 주면서 사소한데, 네, 이 정도 사소하면 머리를 나게 해준다면 완전 땡큐죠. 큰 부작용은 뭔가요? 큰 부작용은 네.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약이잖아요. 네.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사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감수하고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게 사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는 뭐 필요 없다. 아니 그렇게까지 머리가 그런가? 아니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또 대표적인 부작용이 발기부전, 도무성 발기불능, 불능, 성불구 되는 경우도 있어 진짜. 근데 영원히 되진 않아요. 아 이거 또 안 먹으면 괜찮은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다음에 정액량이 감소한다. 양날의 검이다 진짜 얘도. 성욕 감퇴. 아 이건 좋다. 왜냐면은 성욕이 감퇴되면 내가 맞아, 부전이 맞아. 돼도 별로 그게 없잖아. 에이. 성욕이 끓는데 부전이고 불능인 게 슬픈 거지. 성욕이 좋아서 그게 더 문제죠. 그치.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뭐. 까짓 거. 뭐. 관심도 없고 쓸 일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발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단단함이 전보다 못한 건 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강직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사정을 할 때 아 좀 야한가? 그냥 의학적인 얘기니까 할게요. 네. 사정을 할 때 발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분출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흐르듯이 나오는 건 있어요. 슬렁슬렁 나와요. 정액량이 감소되는 거는 저것도 남성 호르몬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왜 감기약만 사도 되게 무시무시한 부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막 한 100줄씩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이것도 뭐 고환암 걸릴 수 있고 영구적인 성기능 상실 무시무시한 부작용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고 에, 누구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고환암도 걸려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고 근데 암 중에 고환암이 제일 예후가 좋아요. 떼내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발견이 일단 쉽고. 왜냐면 그 고환이라는 게 그 밖에 피부, 나와 있으니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발견이 쉽고 그래서 금방 예후가 되게 좋대요. 처치를 하고 그래서 암 중에 제일 완치율이 높은 거. 그리고 대장암. 자궁암은 걸려도 힘든데. 네. 하여튼 그래요. 발기부전, 발기불능, 정액량 감소, 성욕 감퇴. 네. 이런 건데 성욕 저도 조금 감퇴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현명해지는 그 현자타임 오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몇 살 때 드셔보신 거예요? 20대 후반에. 그럼 미녹시딜 먼저 드셔본 거예요? 이거 먼저 드셔보신 거예요? 제가 미녹시딜을 끊고 이걸 했죠. 아니 그때 한창 온라인 타고 다니실 때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이 사람 상관이 없었던 조금 거지. 조금 줄었다 그랬잖아. 원래 어마무시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감퇴되는 느낌이 막 현명해져서 해방되고 뭐 불교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성욕 해방이라고 했겠지. 성욕 감퇴라니까. 그
분명히 성욕이 주는데 그 느낌이 좀 미적지근해요. 미지근하게 뭔가 그 속 죽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별로예요. 무슨 말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들으면 알아. 맞다. 지금 같은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 난 딱 알겠는데 난 나의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래도 20대 후반이니까 벌써 이봐 이래서 젊은 전이야. 남자 만나야 돼. 맞아 맞아. 아, 근데 사실 벌써 그래도 한 4년 전이네. 건강한 남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만약에 진짜 성적으로 진짜 안 돼. 성적으로 정말 그런 게 좀 활발하신 분들은 젊은 남자를 만나는 게 맞아요. 진짜 젊은 남자 만나야 돼요. 그건 사실이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더 늙으면 기능의 문제. 이건 진짜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욕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욕구가 없냐면 길 가다가 예를 들어 욕구가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여성을 스캔하거든요. 와 쟤 이쁘다 봤어. 근데 요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놓죠. 항상 걸어다니면 친구들이 어쩐지 아까 제가 불러도 모르시더라니. 그냥 무생무취 뭐 그냥 대표님 이렇게 부르는데도 모르시더라니. 움직이면 사람 안 움직이면 건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가 다 감수했어요. 그래요? 근데 큰 부작용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였나요? 가슴이 커져요. 동방불패. 아까 그거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어제 얘기했던 저의 경우죠.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미리 한 줄을 딱 몇 개를 봤어요. 인터넷 쳤는데 다 이 얘기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요? 동방불패 된다고. 가슴 좀 커질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가슴이 여성 같은 느낌으로 봉긋해진다고. 여유증. 여유증이 생겨요. 초고 사주자니까요. 제가 약 먹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프로페시아 끊으면 2-3개월 있으면 부작용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가슴도 줄여야 되잖아. 안 줄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의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아니 프로페시아는 그 원래 끊으면 모든 부작용이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대요. 기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럼 내 가슴은 왜 안 줄어요? 했더니 유선이 발달돼서 그 유방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유방의 안에 거미줄처럼 그 안에서 있는 게 이제 유선이고 유방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힘줄이란 말이에요. 이 힘줄이 거미줄처럼 그 유방을 가두고 쥐고 있는 힘줄이란 말이에요. 이 힘줄은 늘어나면 줄어드는 힘줄이 아니래요. 손 모양이. 손 좀 치워봐 그죠. 늘어나면 줄어드는 힘줄이 아니래요. 유선도 한번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발달되면 줄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옛날에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를 먹으면 가슴이 주는 게 아니라 처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옛날에 우리 생물 선생님이 살이 찌는 건 세포가 늘어나는 거지만 살을 뺀다고 있는 세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거랑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릴 때 소아비만이 무서운 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크면서 이제 세포 수가 늘잖아요. 근데 소아비만일 때는 지방 세포 수가 늘어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소아비만이 아니었던 사람과 소아비만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같은 양을 먹어도 아닌 사람은 세포수가 만약에 10개다 치면은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은 세포가 3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세포수가 많으니까 세포 각자 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쉽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다이어트 하실 때도 지방 흡입을 했는데도 이 겉에 늘어나는 그러니까 늘어난 살은 살은 아니 처지지 않아 날개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슴에 빵빵함은 줄죠. 그치, 빵빵함은 주는데 형태는 보다 여성적으로 쉐입이 앞으로 돌출되게 되는 거예요. 양은 줄어도 그 양을 담는 늘어났던 힘줄이 다시 그치. 팽팽하게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 그게 다시 줄지 않으니까 그 형태 자체가 여성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가슴이.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 불 끄고 하시면 되지 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또 원나잇해서 좀 그런데 한국 딱 그럴 때 저 가슴 보면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양파야.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한번 꼭 쥐어봐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A컵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체형이 몸매 되게 슬렌더하고 좋잖아. A컵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또 이제 어쩐지 가슴 또 A컵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러면 가만히 있어. 자꾸 손으로 묘사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A컵인 여성분들이 이제 B컵은 어떤 기분일까? 우와 오빠 나보다 더 크다. 내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리트머스 시험제예요. 아 살 뺄 때가 왔구나. 이거거든요. 빼면 좀 줄기는 해요. 야, 빼면 줄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지 줄어요. 아주 조금. 네. 요 얘기는 이제 천천히 하고. 속옷 사들이자니까요. 속옷. 그죠. 우리가 그것도 못해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예요. 속옷 입고 싶어? 네. 그래서 제가 네. 가슴이 나오는 게 제가 인지를 했어요. 가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유두 있죠. 유두. 네. 유두도 되게 여성적이야. 유두도 되게 크고 도톰해. 짜증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짜증나게. 정말 거울 보면 짜증난다고. 샤워할 때.
그냥 가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부작용이 왔구나. 근데 그래 커져라. 나는 머리를 얻겠다 하고 효과를 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썼다고요. 이거 1년 반 정도 썼어요. 한 번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하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는데 지하철 역사에 전신 거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뛰어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출렁이는 두 가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나의 출렁이까지 출렁이었어요. 이거는 나의 성적 정체성. 진짜 삐컵인데 정말. 아니, 그때는 부풀어 있었으니까 프로필에서도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나의 존엄성의 문제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잖아. 머리고 보고 그거 보고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아니 야, 꼭 성적 정체성의 문제일 수도 있나요? 잘하고 다니셨는데? 원나잇 잘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잘은 했잖아 솔직히. 그때 한창 원나잇 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창피함을 감수하고 그래도 뭐 해야겠으니까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여성들도 뭐, 오케이 한 거죠. 아, 그렇긴 한데 저도 뭐 아니야, 옷을 원나잇이니까 때, 모르는 거죠. 아. 옷을 벗을 때 이제 떳떳하게 벗는 건 아니지. 원나잇이니까 알 수 없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제가 왜 프로페시아 느와르라고 했냐면 자 남성성을 되찾기 위해서 머리를 포기했잖아요. 네. 프로페시아 안 쓰니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3개월 만에 머리는 돌아왔어요. 예전보다 더 빠진 채로. 그러니까 그동안 빠졌어야 할 머리칼 수까지 계산돼서 부여 잡고 있던 애들이 싹 빠졌어요. 그 한 두 달 세 달 되는 기간 동안 머리만 감으면 정말 진짜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막 쏙쏙쏙 나갔군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하지만 남성성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는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네. 가슴은 그대로. 가슴 때문에 끊었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다시 먹어볼 만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슴 안 줄어드는데 계속 커진다고, 거 아니에요? 계속 커진다고. 아 그래요? 계속 커진다고. 커진대요, 끝이 없어? D컵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한계는 있겠죠. 한계 있는데 정말 그 거울을 봤을 그 출렁이 저는 그렇게 지금은 안 출렁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아 알았다 때문에.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아까 머리도 잠재된 어떤 그 양이 있는 거잖아. 네. 만약에 사람도 잠재 사이즈가 있는 거잖아. 네, 어떤 네. 여성도 어떤 여성 A컵이 될 여성이 있고 C컵이 될 여성이 있는 것처럼 남자도 그게 있을 수 있지. C컵이 될 잠재치가 있는 남성이 있고 임신했을 때 가슴 커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성도. 그러니까 남자도 예를 들어 남자도 커지긴 커지는데 A컵 정도에서 끝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고 해도 한계까지 가기 싫고 1년 반 동안 그럼 계속 커졌었어요? 조금씩. 신압으로? 아주 조금씩. 신압으로 커졌군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조금씩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저는 몰랐군요. 아니 알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안 죽겠지 하다가 그 지하철을 역에서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야. 근데 홍 작가가 약간 등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등치도 있는데 글래머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여성이 있는데 제가 어깨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되게 비대해 보여요. 가슴이 나오면 그 원래 여성분들 중에 가슴 크신 분이 그래서 고민이신 거예요 항상 어떤 옷을 입어도 근데 그 느낌이 보이거든. 진짜 옷태도 안 나고 정말 짜증난다고. 그리고 머리도 그대로야. 하여튼 그동안 계산 빠졌어야 할 머리끝에서 계산돼서 빠졌고요. 가슴은 그대로고 약간도 안 작아졌어요? 아니 작아졌죠. 그 부피가 네.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빵빵하던 게 네. 좀 그렇게 됐다고요. 빵빵하던 게 쳐졌구나. 뭔가 쳐졌어요. 약이 뭐 이래. 대표님 울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약이 뭐 이래. 그래서 저는 여성적인 가슴과 남성적인 머리를 갖게 됐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머리는 여성처럼 찰랑찰랑하고 가슴은 단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 민옥 씨들보다 좀 더 뭔가 참혹하다 약이. 다른 면으로 참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 그 기전은 의학적이고 학적으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사라지는데 이건 형태가 바뀐 거니까 네. 왜 나만 신이셔 왜 나에게 YB 정말 YB라니까 이거는 머리카락도 빠지게 하실 거면서 차라리 그 성기능에 그 타격을 받는 게 낫지 이게 뭐야. 그게 나아요? 그게 전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원나잇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하고 싶어 한 때 후회는 없다만 만약에 여기서 성욕이 감퇴됐어요. 그래서 이제 덜했어. 그러면은 이 가슴보단 낫잖아. 아니 어차피 나는 그래서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되면 이거 내가 좀 절제를 하지 않으면 좀 안 되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원나잇. 아 원나잇. 이 사람 양로원 가서 양로원 한번 초토한 다음에 다음 양로원 가서 거기 또 도장 깨기. 도장 깨기로 뭔가 그럴 것 같아. 아니
아니 전화를 해 가끔 우리 아니 가슴 피부 절제술 어. 나는 내가 말한 건 그 절제 가슴 좀 어떻게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피부 처지는데 나 나이 먹고 할아버지도 그러기 너무 싫거든 아까 줄었다고 했잖아 이제 아 근데 나이 드신 분 중 운동하신 분들도 이게 가슴이 발달한 게 그 운동 그 근육이 빠지면은 좀 그렇게 처져요 저 옛날에 근데 이 고민이 이게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여유증 그냥 가슴 좀 빵빵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정도인데 여유증을 인터넷에 한번 쳐서 왜 여유증 수술 관련해서 하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60대 분들 외에 정말 심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완전 여자 같이 옛날에 본 적 있는데 깜짝 진짜 여자 가슴이에요. 정말. 자, 그 얘기를 지금 할게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럼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나타내냐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은 1%에서 3% 사이로밖에 안 알려져. 부작용이 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각 항목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발기부전 는 뭐 1에서 3% 뭐 여유증도 1에서 3% 발기 뭐 이런 3% 뭐 3% 가슴 커지는 게 뭐 0.7%인가 제가 거기 걸린 거예요. 다 합하면 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릴 가능성은 한 15%가 되는 거죠. 이거저거 다 합하면 각 증상마다 1%에서 3% 사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머크사 쪽의 통계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프로페시아가 세계를 휩쓸고 나서 사용자들이 성기능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환관 만드는 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규화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불패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동방불패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이거 그 이누치 환관 만드는 약이라고 괴담이 퍼지니까 진실이 섞인 괴담이죠. 머크사에서 아니 이 효자 상품인데 사용을 독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대적인 실험을 통해서 내놓은 통계인데 이 통계를 어떻게 뽑았냐면 이게 통계라는 게 한쪽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럼요.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럼요. 첫 번째 그다음에 머크사 쪽에서는 이걸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발기부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그럼 거꾸로 머크사의 통계를 믿는 것도 플라시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 체감하기로는 아무래도 10명 중에 2% 3%가 아니라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 맞네요. 아닌가? 10명 중에 3명. 30%구나. 많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많다. 발기가 전보다 안 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딱 발기부전 판정 맞진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그건 내가 느끼는 거지. 네. 저 같은 경우도 여자 같은 가슴을 갖게 됐지만 여성형 유방증입니다라고 판정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여성형 유방증 치면은 완전 비겁비겁 아저씨들이 나와. 진짜로. 정말 물방울 모양에. 깜짝 놀랐어요. 네. 할아버님이 가슴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의 병은 아니고 저는 모양이 오태가 안 나고 제가 스트레스 받게 그러니까 안 예쁜 몸으로 모양이 좀 바뀐 거지. 여유증이 아니라 여유증형 가슴. 그렇죠. 네. 즉 의학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판정은 웬만해선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유증 상담 받은 얘기를 제가 그런 상담도 받으셨어요? 네. 수술하시려고? 예. 진짜 스트레스죠, 좀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70kg대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데 제가 좀 살이 찌기 시작하면은 남자들은 보통 배만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쓰리피스가 나오죠. 배, 왼쪽, 오른쪽 가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삼각산이라고 부르는데 삼각산 이렇게 동시에 싹 솟으면 너무 보기 싫거든. 다산의 상징. 옛날 아 그 고대 그 발굴된 그 아프로디테. 고대 중이었어요. 제가 그때 운동도 안 하고 있었고 그때 딴질보의 부편집장으로 다닐 때였는데 그때 사옥에 명동이 있었어요. 명동에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해놓고 이제 대충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그때는 이제 운동도 하기 싫고 몸도 좀 피곤하고 이제 앉아서 글 쓰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안주 많이 먹고. 수술이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막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커진 거예요. 거의 평생 제일 커졌어요. 명동에 여유증 수술 상담 받으러 갔어요. 그럼 이제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술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에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제 가슴을 딱 보더니 하더니 가만히 벗어보래요. 상의를 옷을, 상의를 네 맨살로 있으시라는 거죠. 아 맨살로 벗었어요. 네. 벗으니까 뭐 가슴이 봉긋할 거 아니에요. 다 솟구트시더라고 네. 나도 모르게 사람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더니 맞은편에 의자를 도르래 의자를 딱 끌고 오더니 앉더니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거죠. 집중을 한 채로 두 손으로 가슴을 두 손을 뻗어서 제 가슴을 부드럽게 긁어주고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 형태가 어떻고 어디까지가, 그리고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집중한 척 한 1분 정도를 주물럭 하고 계신, 진짜 내 느낌의 1분이 실제 한 20초 정도? 정말 와, 감별을 위한 느낌, 것이었을까? 진짜 그때 느낌 정말 아스트랄했어요. 난 정말 아스트랄했어요. 그 풍경도 지금 생각하면 아스트랄하고 조금 의심스럽다 저는. 그러더니 여유증은 아니시다. 그래서 만져보니 수술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렇게 커졌는데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살을 빼라는 거지 그 양반. 아 그냥 그러니까 너는 그냥 비만이다. 여유증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즉 저는 분명히 가슴 형태가 바뀌었어요. 프로페셜 먹고. 그렇지만 프로페셜 먹어서 여성형 유방증이 생겼냐라고 하면 저의 통계는 0으로 집계될 거라는 거지. 여유증은 아니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신체 변화가 생기는 거는 설명서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10배는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기로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유증까지 네. 가는 사람은 그만큼 적지만 여유증처럼 보이는 여유증형 유방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럼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무위키를 봤거든요. 나무위키는 이제 그 굉장히 힙한 머리 좋은 친구들 그런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1-3%라고 돼 있는데 1%로 돼 있는데 인터넷 보면 한 60-70%는 가슴 커짐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확진 편향 이런 걸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만 눈에 띄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게 눈에 작도로 잘 띄니까 이런 심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던데 아니 그렇지 않다. 의학적으로 증상이다, 병이다라는 판정을 받는 거는 일상적인 차원하고 다르다 기준이. 되게 많아요. 가슴 좀 커지고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얘기해요. 지금 홍 작가가 네. 우리 다음에 비디오 파케로 가자. 홍 작가 손만 클로즈업해서 우리 파케랑 홍 작가가 모든 말을 할 때 손에 동작 있는데 이것만 네.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네. 비디오를 계속 이걸 보면서 더러워 이러면서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는 사람 있었는데 장담해 이거. 뭐 아무튼 간에 제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살찌면 B컵이 되는 가슴. 그래서 딴지일보 남자들이 다 B컵이라 가지고 우리 B컵 좌파라고 해요. B급 좌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73kg 정도에 입사를 했어요. 네. 73kg 정도에 입사했는데 딴지일보에 원래 이 입사 자격이 가슴과 머리거든요. 머리가 없고 가슴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당돼. 편집장님, 학부님, 총수님도 탈모 한번 겪었고. 아 당시에. 게다가 다 B컵이고 살쪄가지고 양반은. 근데 저는 날씬할 때 입사를 해가지고. 되게 머리숱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다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머리털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는 합격인데 가슴은 부족하다 평을 들었다가 사람 나는 솔직히 내가 살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살찌니까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아 역시 저런 또 자질을 딴짓의 자질을 숨기고 있었다니 있었는데 하여튼 살찌면 B컵이 되는 가슴이잖아요. 정말 B컵 돼요. 살찌 많이 찌면.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다이어트 운동을 독려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 시험 6.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본인을 볼기에 제가 그러니까 70kg대일 때 아까 말씀드린 티셔츠를 입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최적의 상태는 77kg 이하. 정말 티 안 나는. 네. 유심히 보면은 형태가 조금 이런 건 있는데 벗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데 제가 현재 87kg. 살이 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10kg를 빼야 됩니다. 여유증이 안 들키려면. 네. 그래서 제가 술도 줄이려고 이것이 저의 프로페시아 누아르다. 그래도 힘든 삶인데 커다란 가슴이라는 짐을 어깨가 아니라 짐을 남자가 어깨가 가슴에 지고. 그런데 프로페시아는 탈모가 시작되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써야 하는 약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부작용 없는 편이에요. 그러게요. 간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도 튼튼해. 술도 안 좋아해. 술도 마실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부작용도 별로 없고 프로페시아 효과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 그냥 평생 쓰시면 돼요. 아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구나. 평생 먹어야 돼요. 이거는 평생 먹는 약이에요. 끊으면 다시 돌아온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동안 빠졌어야 될 머리카락까지 계산돼서 빠진다. 하루 까먹고 이런 것도 안 돼요? 하루 까먹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정도는 되겠지. 그죠. 어쨌거나 부작용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써봤는데 부작용이 있다 싶으면 안 쓰면 그만이고. 다시 머리 나니까. 네, 한 번씩 이제 네. 그 써볼 필요가 있는 약이다. 재밌는 사실은 이게 스테로이드제라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릭 굿톤슨이라고 2009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리나라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우승했단 말이에요. 우승 멤버 용병이었어요. 이 양반이. 한국명이 구동순이에요. 우리 동순 씨. 한국명도 팬들이 애칭으로 지어준 거죠. 네. 이게 아메리칸 화이트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일본의 그 MPB 일본 리그에 있었단 말이에요. KBO 오기 전에 이 사람이 피나스테리드 이거 기아 오기 전에 일본에서 뛴 거예요? 쓰다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어요. 왜냐면 스테로이드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자기 그 팀 트레이너인가 팀의 스텝한테 이거 써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탈모젠 써도 되지라는 얘기를 듣고 먹었는데. 이걸 먹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구단도 벌금 내고 괜찮다고 했. 그 한 스텝 있죠. 이 사람 잘리고. 아이고. 왜냐면 그 근데 이거는 진짜 구단이 몇억 원을 냈단 말이에요. 엄정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거 너무 탈모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스테로이드 제니까 다른 정말 부범 약물 있죠. 경기력 좋아지려고 먹는 약물. 그 숨기는 효과가 있어요. 가려주는 거. 이걸 묻어버린다고 같은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걸려도 이거라고 우기면 되니까. 물이 그러니까. 빠져서 그런 건데요. 이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제가 한화의 팬이잖아요. 한화가 점점 탈모 구단이 돼가고 있는데 투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정우람 선수랑 장민재 투수가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장민재 선수분이 그분이죠. 장민재 선수가 40개 모자 벗어서 인사하셨던 그분이죠. 40운동장에서 롯데 타자를 맞춘 거예요.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타자는 화가 나고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관중들이 막 성을 내고 하는데 갑자기 모자를 벗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 인사를 했어요. 그 머리를 보는 순간 49장이 숙연해지면서 그분이 근데 90년생이시더라고요. 네, 90년생이에요. 나이가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나 싶어서. 네, 탈모약 사용하면 좋을 텐데 야구 선수는 탈모약 못 쓴다고. 직업상 모자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피나스테리드 못 써요. 그런 경우가 있다.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방불패. 느와르. 네. 동방불패 보니까 느와르 장르네. 무협 중에. 이것이 저의 느와르였다.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그렇네요. 진짜 느와르네요. 슬프다. 네. 생각하면 슬프다. 좀 그래서 비대한 가슴만 남기고. 네. 느와르 하면 왠지 그래서 더 웃겨요. 그래서 느와르 제가 마지막 장면에 슬로우로 총을 막 하는데 가슴 달린 남자가 가슴을 이렇게 가슴 출렁이며. 근데 제가 원래 티셔츠를 105를 입었어요. 근데 나쁜 놈이 가슴만 쏴. 저기 총 계속 맞는 거야. 이런 튕겨내 근데 총알. 이런 뭔가 총알 탄 사나이류의 개그 컷이 생각나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예, 저는 이게 일상생활에 그 은근한 스트레스 있죠. 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씩 매일매일 계속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티셔츠를 옛날에 105를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80kg대일 때는 105를 입었고 70kg일 때는 언제나 그러니까 70kg대일 때는 네. 언제나 100을 입었다고 티셔츠를 약간 붓게 그러니까 70kg대가 100이 붙어요? 붙죠. 어깨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깨가 있고 그러니까 붙죠. 일부러 좀 저체격이면 붙죠. 그런데 가슴이 커지고 그 티셔츠 사이즈가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슴도 붙으면 그러니까 쫄티를 못 입죠. 그리고 눈갈대를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세가 안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슴을 자꾸 숙이게 돼요. 유두 같은 거 돌출되는 거 보여지게 하기 싫으니까 저게 그래서 왜 여자분들 중에서 일찍 가슴이 커진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뭐 중학생 때부터 가슴이 큰 경우에는 아니 그건 무게로 내려간 거고 아니에요. 아닌가? 자세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큰 게 자꾸 놀리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난 아직 그치? 어린데 그래서 등이 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세가 나쁜 자세가 아니었다가 피나스틸 쓰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약간 그 구부정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탈모가 무섭습니다. 장난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 아닌데 동방불패와 네. 다크나이트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써야 될까요? 쓰고 싶나요? 아니 왜냐면 나는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서를 보잖아요. 약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사람은 똑같아. 희망적인 동물이에요. 그럼요. 특히 남자는. 그리고 머리 난다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 날 생각 먼저 하지. 남들은 그렇다고. 이렇지 나는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모르겠어. 나는 스킨이나 그 저기 뭐 이렇게 누구한테 뿌려지는 일종의 그 뭐랄까 그런 컨테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전염병 같은 거. 네. 막 그런 느낌의 공포가 굉장히 있어서. 호흡기나 이런 거 아까 그 임신한 여성분이나 네. 뭐 여성에 대한 그 얘기에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 굉장히 무섭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는 데 지나가는 탈모인에게 뭔가 그러니까 붙어서. 물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럴 수 있어도 안 되지. 기어만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그냥 피하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 정도로 영향이 극대화된다는 건 지나가다가 그런데 이제 남성한테는 별일이 없죠. 아 저한테는 별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본인도 그렇고 근데 여유증까지는 그 모르겠어요. 운동하시는 분에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운동 잘 안 하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 분 살찌면 조금 이렇게 가슴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차이를 이거 약 먹고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아까 봉긋해진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형태가 살찐 남자의 가슴이 아니라 저는 이제 숨어 있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그 살이 찌면 불풀면 이렇게 되기로 한 그 형태 자체가 뭐로 변했냐면 그러니까. 여자 같은 모양으로 변했으니까 저는 싫죠. 얼마나 짜증나요 그게.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해봐. 외로우실 때 본인 가슴 만지시라고. 나 그 얘기를 아 그거 멀리 많이 해. 아, 그 얘기를 가슴이 봉긋해지고 나서 그걸 농담이랍시고 들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얘기 듣고 제 친구가 네. 야 대수님 너 가슴이 왜 이렇게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술 먹고 이렇게 만지길래 내가 만지려고 놔뒀어요. 그때 왜냐하면 한 손으로 내가 뭘 들고 있었고 한 손으로 담배 피고 있었거든. 네. 아이 야, 하면서 그냥 만지라고 놔뒀어요. 담배 끄고 나서 내가 하려고. 아, 너 외로울 때 너 네 가슴 만지면 되겠다. 소리 듣고 내가 빡쳐가지고 이거 정말 이게 나한테 운명 지어진 나의 운명의 짐인데 이 새끼 너 재밌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머리를 찰싹 때렸지. 이렇게 네. 뒤통수를. 제가 멀리 앉아서 다행이네요. 아니 여자한테 손찍을 만한 사람 아니고 내가.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알로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방금 그 손찍음 얘기도 이따가 네. 에리 프롬 얘기를 하면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그 에리 프롬과 이게 뭔 관계예요?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에리 프롬 갑자기 얘기하신 모르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우리 이제 본론 두 번째 본론으로 에리 프롬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리 네. 프롬은 1980년에 돌아가신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대중철학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시아 무슨 관계예요? 이분의 대표작이 소유냐 존재냐. 아, 말만 해도 알겠다. 네. 쉽다. 모발을 쉽다. 소유할 것인가? 온다. 남자의 신체로서 존재할 것인가? 온다. 왔어. 그런데 둘 다 저는 소유냐 존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에리 프롬이 인간 둘 다 못 가졌어. 난 둘 다 없어. 소유도 못하고 존재도 못했어. 둘 다 탐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 여기에 있는 거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가지려다가 맞아요. 남자의 가슴 원래 갖고 있었다고 원래 갖고 있다가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이런 류의 그 도박 영화 같은 데 항상 나와요. 그게 네 건 줄 알았지 네가 가지고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하는 어른, 그런 도박 영화에 주로 나오잖아. 내가 도박했어? 옛날에 그런 나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그 부작용 있잖아 그게 도박이지. 그럼 고사 중에 함토 이주라고 있어요. 그게 딱 그거예요. 담배 피고 올 거야. 네. 여러분 24시간 후에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를 위로하세요. 하지마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